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상지대학교 총장입니다. 통합상지대학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요? 상지영서대와 상지대가 통합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사 업무를 통합상지대학교에서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개강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부득이 동영상으로 먼저 인사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 상황이 지나면은 곧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3월 1일자로 상지영서대와 상지대가 통합하여 통합상지대학교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통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하게 된 목적은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조건에서 두 대학을 통합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통합으로 인해서 47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상지영서대학교가 폐교된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지영서대가 그냥 폐교되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4년제 일반 대학으로 확대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11개 학과가 이번 통합 과정에서 신설되어서 상지영서대의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편입학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전 혹은 2년 전에 상지영서대로 입학한 여러분들은 조만간 상지영서대의 전문학사학위를 받고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졸업 후에는 여러분들이 편입학 절차를 거쳐서 상지대학교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휴학 등의 이유로 정해진 기간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통합에 따른 특별 조치로 상지대학교에 특별 편입학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상지대가 상지영서대와 통합하여 통합상지대학교로 새 출발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상지영서대를 졸업하고 일반 편입학을 하거나 졸업 이전에 통합에 따른 특별 편입학을 하거나 하여 통합상지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통합 이후에 대학에서 여러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장학금, 실험실습, 현장실습과 견학, 취업지원, 학생활동 등에서 과거와 조금도 다름없이 충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학본부에서도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지원과 상담은 예전처럼 각 학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에 통합 과정에서 상지영서대에서 신설한 11개 학과의 경우에는 신설학과가 여러분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반면 폐과된 나머지 학과들의 경우에는 영서관 1층에 신설된 상지영서대학교 교학처에서 일괄 지원하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의 수업과 진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 상지영서대 교수님들을 예전처럼 각 학과의 학과장과 소속 교수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수님과 상담하거나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거나 상지영서대학교 교학처로 문의하거나 대학본관에 있는 통합상지대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강 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였듯이 1학기 개강을 3주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개강일은 3월 23일입니다. 개강 후에도 2주간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의실로 와서 수업하는 것은 4월 6일부터입니다. 대학 통합으로 운영 방식에 변경이 있는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개강까지 연기되어 혼선이 많을 줄로 압니다.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학과 학과 그리고 교수님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강 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과 대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위생수칙을 잘 준수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곧 학교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